286번 방정식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10. 자, 부정방정식 굉장히 유명한 중복조합 유형이죠. 을 만족시키는, 자, 아주 이쁘게 음이 아닌 정수 X, Y, Z가 나와버렸어. 그럼 모든 순수자 X, Y, Z 중에서 임의로 한 개를 선택한다. 자, 지금 전체 경우의 수가 너무 심플하게 풀려요. 3, H, 10이죠. 자, 그 다음에 선택한 순서상 X, Y, Z가, 자, 이 이상은 무슨, 등식도 아닌 것이 이거를 만족시키게 해달란다. 그럼 사실 이 상황에서 내가 걸어야 될 조건은 0이 안 나오게 하는 방법은 얘랑 얘도 다르고, 얘랑 얘도 다르고, 얘랑 얘도 다르게 해줘야 된단 말이야. 맞아? 그럼 뭔 소리야? 그럼 X랑 Y랑 Z가 다 다르게 해주세요. 뭐 이런 얘기죠. 자, 내가 지금 이 중복조합으로 푸는 이 음이 아닌 정수 X, Y, Z로 저걸 10으로 만드는 것 중에서 X랑 Y랑 Z랑 다 다른 걸 지금 다 끄집어내기에는 너무 경우의 수가 많아. 그리고 복잡해요. 풀기가 힘들어. 내가 하나하나 일일이 계산해야 되는 그런 수준이란 말이야. 그럼 이럴 때는 너희는 분명히 무슨 생각을 해줘야 되냐면, 요 사건은 간단한가? 라는 생각을 해야 돼. 또요 사건에 식으로 바꿔주면요. 이게 빵이 돼야 되지, 오히려. 그럼 빵이 된다는 건 무슨 얘기냐? 이거거나, 이거거나, 이거다. 뭐 이런 얘기지. 자, 그러면은, 자, 첫 번째, X랑 Y 일단 한번 살펴보자. X랑 Y가 같다는 거는 음이 아닌 정수라고 했으니까, X 플러스 Y 플러스 Z라는 10이라는 식에서. 자, 만약에, 저건 음이 아니랬으니까 00부터 출발할 수 있지. 00 들어가면 Z는 10이 돼야 되는 거네? 1, 1이 들어가면은 뭐야? 8이지. 2, 2가 들어가면 6이고, 3, 3이 들어가면 4고, 그다음 4, 4가 들어가면은 2고, 5, 5가 들어가면 또 0이고, 그 다음은 진행이 안 된다, 맞죠? 지금 보면 X랑 Y가 같을 때 내가 계산해봤는데 0, 0, 1, 1, 2, 3, 3, 4, 4, 5에서 C랑 같은 경우가 단 하나도 발생 안 했단 말이야. 그 말은 얘는 교집합이 발생 안 한다는 얘기야. X, Y, Z인 경우가 없어. 이해가? 그럼 뭔 소리? 이건 다 배반 사건이란 소리야. 그럼 난 저, 이것 또는 이거의 확률을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, X랑 Y일 때 확률 더하기, Y랑 Z일 때 확률 더하기, Z랑 X일 때 확률 더하면 끝이란 얘기야. 배반 사건이니까. 근데 지금 얘 계산해봤더니 뭔줄 알아? 3H10분에 XY가 같을 때는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 개 나왔어. 근데 이거랑 이것도 당연히 몇개 나와? 6개씩 나와. 곱하기 3. 이게 답인 건 거야. 이해가? 자, 잘 이해가 안 가면 한번더 들어보세요. 알겠죠? 화이팅.